안녕 여러분! 오늘은 일요일 주말이고요. 제가 오늘 어디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셰프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셰프님 유튜브 구독해가지고 레시피도 보고 따라서 요리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 셰프님의 첫 번째 레시피북이 올해 나왔습니다. 바로 샀죠. 짠! 이 책의 저자이자 셰프님의 북토크가 있어요. 이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레시피북인데 되게 차라락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네, 이렇게 레시피북이 나와서 책을 샀더니 북토크에 참여할 수 있어서 응모를 했거든요. 여러분, 저 이것도 응모한 거예요. 왜 이렇게 덥니? 저 이거 응모해서 당첨된 겁니다. 총 10명을 선정을 했다고 해요. 그 안에 들어가지고, 와, 진짜 운 좋았죠. 그 10명 안에 들어가지고 오늘 압구정 어디였더라? 압구정에서 열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출발해야 돼요. 책 가지고 오면 사인해주신다 그러셔서 책을 가지고 가긴 하는데 너무 무거워요. 어떡해. 그래서 아, 그냥 A4 용지를 가져가서 A4 용지에 사인 받고 여기다가 붙일까 생각도 했거든요. 아니다. 그래도 다 추억인데 가져가자 싶어가지고 가지고 갑니다. 사인 받아 올게요. 아, 그리고 사실 북토크만 있으면은 들고 가는데 제가 저녁에 또 약속이 있거든요. 북토크가 끝나고 친구랑 만나가지고 한강 여의도 야시장에 놀러 가기로 했어요. 그 야시장이 한 달 정도 짧게밖에 안 해가지고 이번 주 아니면은 갈 시간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추석도 껴있고 그래가지고 또 주말에만 열리다 보니까 야시장이 오늘 그 야시장을 가는데 야시장까지 들고 가야 합니다. 허허. 내 어깨 힘내야겠는걸? 그리고 아, 이거 좀 웃긴데 저 이거 가져가요. 아니, 블로그 찾아봤는데 거기 가면은 푸드트럭이랑 막 이렇게 상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 손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친구랑 저랑 하면 손이 네 개야. 근데 예를 들어 음료수도 사고 음식도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손이 모자랄 것 같은 거예요. 저 이거를 챙겨갑니다. 제가 어떤 블로그를 봤는데 그 블로거 분께서 쟁반 가져가라고 추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서 와, 저거 괜찮다. 저희 집에 있는 쟁반 가져갑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다 음식을 벌써 훨씬 많이 넣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랬는데 막 두 개밖에 안 올라가는 거 아니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거랑 다를 게 없긴 한데 아니야, 그럼 이렇게도 가능하니까 짠! 가지고 가봅니다. 그리고 아, 친구가 돗자리가 없대요. 전 돗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돗자리까지 가져가면 진짜 너무 무거울 것 같은 거예요. 제 돗자리가 그냥 돗자리가 아니라 진짜 큰 돗자리거든요. 그래서 말면 한 이만해요. 이렇게 원통 모양으로 이렇게 말리는데 그거 무거워요. 그래서 그거까지는 안 되겠다. 우리 그냥 계단에 앉자. 냅킨 챙겨갑니다. 이게 조금 두꺼운 냅킨이에요. 그래서 이 냅킨 펼쳐가지고 거기에 앉으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무게? 이 정도 무게. 그리고 여러분, 한강이 춥잖아요. 한강이 강가라서 더 춥단 말이죠. 강바람이 있어가지고. 마이도 하나. 이것도 하나 챙겨서 가보겠습니다. 안녕! 서점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 미팅 같은 거. 여기 너무 팬시하다. 벌써 줄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저요. 아네 I'm your big fan. I'm Jolie B. Thank you. Can, oh, 반갑습니다. Can I take a picture with you? Yeah. Oh, thank you. Actually, this is a video. Okay. Thank you. Have a good day. Nice. Oh my gosh.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 혹시 올려도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여기 안에도 네네. 네. 원래 하던 곳에 네. 있으세요. 혹시 한국 언제 오신 거예요? 일주일 됐어요. 아 진짜? 네. 시간 잘 보내고 계세요. 네네네. 캡처를 아 캡처요? 어떻게 하지? 아, 와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 아 조심히 가세요. 아, 네. 원래 여기에 받고 싶었는데. 차를 돌아서 저 뒤에 서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저 영수증 보이세요? 영수증 무슨 일이야? 뭐 먹지? 소스를? 오, 이제 좀 나온다. 제가 카메라 설정을 잘 못해가지고 이제 야경이 좀 잘 찍히네. 이렇게 야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진짜 많이 앉아있고요. 저도 음식을 사왔어요. 저는 지금 친구가 안 오고 있거든요. 친구가 안 오고 있어요. 친구가 불초밥 사러 갔는데 그게 줄이 너무 길었고 너무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줄어드는 속도가. 저도 줄이 길긴 했는데 회수율이 빨라가지고 저는 음식 3개 사는데 30분도 안 걸렸거든요. 근데 제 친구는 음식 아직 하나도 못 샀는데 아직도 못 왔어요. 지금 식을까봐 제가 이렇게 묶어놨거든요. 닭강정, 감자튀김, 그리고 이거는 귀파츠. 아, 근데 북카츠는 진짜 따뜻할 때 먹어야 되는데 괜찮, 어휴. 괜찮으려나 모르겠네. 오, 오늘 안에 오겠지? 닭강정 먹어봤어? 맛은 있네. 다 맛있어 지금. 카츠 풀 조각. 엄청 달다. 감자튀김. 한 20. 이거 아직 안 먹어봤어? 이게 제일 맛있어. 궁금하네. 감자튀김 식어도 맛있다. 우선 야경이 너무 예뻐, 그지? 안녕. 사람 진짜 많다.